방한 중인 리아미자드 리아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무기 구입은 물론 기술 협력과 교육 훈련 분야 등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이 만나 우호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이 확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협력이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인수한 나라가 됐는데 2차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가운데 초도함의 인도식을 2일 오전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에서 수주한 잠수함으로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어뢰와 기뢰 등의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과 최신 무기 체계로 무장하고 부산에서 미국 LA까지 중간 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잠수함 세척의 수주 금액은 약 11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3천억 원에 달해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